더러워. 저쪽으로 돌으라고. 야, 자꾸... 유전자가 오른쪽으로 돌게 돼 있다고. 됐냐? 뭐 이런 교실이다 있어? 아니, 태교도 안 해. 다음, 조, 오, 아. 다음, 지상에서 가장 열정적인 남자, 지상렬. 아, 지상렬. 어, 서로 상해. 불꽃 열자 서로 마주 보면 열 받는다. 진짜예요? 보아의 별명은 뽀야 아까 얘기했고 우리 상렬이의 별명은 언드 언드 언어 드리블 언어계 메시지 언드? 메시. 아~ 언어로 치고 뭐 딱 공격하면 뭐 대단하지. 뭐 언어 쪽에 뭐 펠레다. 펠레다. 아, 언어 쪽에 뭐 베컴이다. 베컴. 언어계 뭐 피파다. 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언어만 베컴이야. 펠레. 야 이제 저 뭐 도구를 막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얘기해. 제일 가볍냐? 게스트 중에? 게스트 중에 제일 가볍냐? 야, 저거 말해서 되게 빨리 차! 게스트한테 그런 거 욕. 호동아, 타임 잠깐만. 브레이크 타임 가져야겠다. 아, 이거 준이요, 이거. 상렬이 뭐 희망은 다들 알겠지만 결혼이 가장 큰 희망이고 진짜 올해는 좋은 소식으로 이어져서 내년 봄에 참 이렇게 되면 좋겠다. 몇 살? 몇 살에 달 거야? 그냥 이때 찔러. 말이 무섭다, 상렬아. 몇 살 때 결혼하고 싶어? 몇 살? 50? 내년에? 생각보다 이미 만 50 되기 전에 가야지.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내년. 내년. 그냥 딱 그냥 2019년. 내년에 하고 싶다. 이게 사람이 살면서 나이를 떠나서 20살이 돼서도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간 사람은 달라. 그렇지. 삶의 이런 그 어떤 그 가치를 이렇게 딱 볼 때 달라. 그렇지. 어른이야. 눈이 얼마 높냐면 밖에서도 내가 다른 여자분들이 야, 무슨 눈이 높아 장훈아. 다른 내가. 여자분들이 상렬이 형이랑 있는데 같은 자리에서 아, 상렬 씨 너무 팬이고 난 너무 마음에 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밖에서는 저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진짜 신사고 밖에서 아, 예. 예. 이거밖에 안 해. 이하고 술을 많이 안 먹어서 그래. 엄청 먹었어요 그때. 왜냐면 연예계 제일 주당이다 얘기가 있잖아. 진짜 술 잘해. 그래서 어느 날 느닷없이 단 둘이서 한잔 하재. 둘이서 딱 국대를 해서 한잔 먹고 뭐 살아가서 얘기하고 한 시간 딱 먹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더만 자기 몸에 침을 뱉더라고. 아유 좀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아니 내물 달고 저야. 아니 그러니까 술 많이 되기 전에 완전 신사 너무 젠틀하다. 젠틀 이런 젠틀 없어. 많이 되면 그 다음부터. 아니 그러면 예전엔 그랬는데 내가 가끔 가다 우리 저기 보아랑 술 한 잔씩 하거든. 뭐 솔직히 얘기를 해줘. 내가 술 많이 취하면 어때? 고래 딱 고래. 맞아. 침 뱉는 거. 진짜 침 뱉어. 자기 아직도 그래. 남한테 해코진 안 해. 다 절대 안 해. 지한테 말해 지한테. 그래도 자기 몸에 뱉어서 천만다행이지. 자 그리고 보아의 장점은 즉흥 삼행시? 쉽지 않을 텐데. 알았어. 내 장점이야. 그럼 우리 멤버 이름으로 한번 해봐. 상민호.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상! 상상만 해도 떨렸어요. 민! 민경훈 오빠 팬이에요. 민! 민경훈 오빠 팬이에요. 알았어. 진짜. 텔레파시라고요? 딱 통했어. 상 하는 순간 민 넣을 줄 알았어. 알았어. 우리가 잠깐 그 쉬었다 가는 시간이 있었잖아. 근데 희철이를 내가 저기 뭐야 화장실에서 본 거야. 그랬더니 보아랑 되게 친해요. 저 희철이가 진짜 마음에 있나 봐. 내가 밖에서 저기 만나게끔 해달라고. 그런 좋은 자리 있는데 왜 자기 안 부르냐고. 나도. 아니 내가 되게 이뻐하는 거지. 아 너도 오늘 낄래? 오늘 이거 끝나고 보아랑 나랑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야. 그래? 진짜로. 내가 오늘 저기 뭐. 얘 우리 회식도 참석 안 하는 애야. 아니 내가 그 얘기했어. 아까 얘 우리 회식도 참석 안 해요. 보자마자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보아야. 오늘 오랜만에 전부 다 모이겠네. 야 뜻하지 않은 단체 회식 하겠는데. 그건 공지해줄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회식을 하자고 해도 회식을 안 하면서. 감기 걸렸는데 괜찮아? 내가 살게. 아니 보아가 성격이 어느 정도로 좋냐면 내가 아침에 보자마자 야 아는 형님 끝나고 보아야 뭐 혹시 저기 뭐 뒤에 스케줄 있니? 그랬더니 스케줄 있죠 오빠랑. 오! 사람을 기분 좋게 해. 아주 음이온 나오는 친구야. 아니 사람을 진짜로 기분 좋게 하는 거야. 야 너가 가습기 수준이다. 보아도 방송 보면 혹시나 모를 남자친구 오해하면 어떡해. 남자친구 그러니까. 없어요. 아 형이 없어. 네가 어떻게 하냐. 없어! 어떻게 해. 깜짝 놀래.
아니 나는 보아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어. 뭐 어때? 오빠 너 관리해 주는 게 실례? 보아 관리를. 아니 관리다 해. 아니 내가 왜냐면 제 펜스를 쳐줘야지. 그래야지 옆에 그 저기 뭐 닥터 피시들이 못 들어오지. 괜찮아? 맞았어. 난 너무 좋은데 상열이 네가 먼저 결혼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 날 챙겨줘. 너는 거절하는 게 아주 영리하구나. 영리하다. 똑하다 되잖아. 영리하다. 와, 짱이다 진짜. 와, 최고다. 자, 문제를. 네. 부탁해. 상품 있어? 뭐 상품. 내가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어. 그래. 야, 선물 안 받는 거 그래. 오늘은 특별하게 그럼 뭐, 무슨 선물인지 먼저 좀 까줘. 아, 근데 비밀이야. 제일 많이 맞춘 사람한테만 줄 거니까. 알았어. 오늘 진짜 열심히 한다, 간만. 은근히 예능에서 비밀 많은 프로그램이야. 자, 얘들아. 내가 예전에 친구랑 크게 싸운 적이 있는데 그때 친구가 너무 화가 나서 밖으로 뛰쳐나갔어.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뛰쳐나갔어. 너 뛰어나가. 말 잘 듣는 친구였어? 아, 뭔 줄 들어가지. 알았어. 뭐 뛰어나간 거 아니야? 아유, 저 임플란트 저거. 정답! 원래 보아의 성격을 생각하면 답이 쉬워. 친구랑 막 싸우다가 네 원래 성격 담겨있지, 그지? 친구랑 막 싸우다가 친구한테 그랬어. 야, 난 자연미인인데 넌 성형미인이잖아. 어디 그따위 얼굴을 내 얼굴에 들이대! 아니야! 내 성격이 왜 그래! 막 싸웠어. 막 싸우고 있는데 알았고 이빨 닦고 와. 입냄새 나, 입냄새 나. 그냥 이런 거 있잖아. 막 치명적으로. 정답! 막 네가 화내봐. 둘이가 싸웠어. 왜 봐, 이씨. 정신 똑띠 차려라. 야, 감기 걸릴 거면 뭐하러 학교 나와. 그래, 집이나 있지. 야. 우리 점심은 뭐 먹을까? 이건 진짜인데. 이건 진짜잖아요. 이건 진짜. 완전 터는 거야. 상대방이 열받아가 막 난리가 나는데. 그런 경우 있어, 약간. 그래, 힘 빠져. 이게 상황은 그런데. 자, 그럼 두 번째 힌트 줄게. 야. 이게 사실 평소에 들으면 되게 기분 좋을 말이야. 오늘 하루 종일 봤던 내 성격을 생각을 해봐. 그래, 밝고 유쾌한 거야. 그 싸웠으면. 친구가 이렇게 다혈질이 돼서 나 성질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데 네가 나는 너의 이런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 어떻게 마음에 들어? 너무 사랑스러워, 이쁘고 마음에 들어. 이게 너의 모습이야. 말고. 네가 화를 내봐. 야, 그래서 야. 야, 너 어디야? 표정 관리 좀 잘해. 야, 네가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어쩌지 더치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계속 같이 해. 아니, 더치페이를 해야지. 너랑 나랑 이렇게 밥 먹어서 5천씩 같이 내가지고 밥 먹어. 네가 좀 내주면 안 돼? 왜 나는 돈도 많잖아. 왜 나는 이런 방식 돈을 내라 그래? 계속 화를 내봐. 왜 자꾸 화내요 그래? 왜 자꾸 화내요 그래? 화내기 싫은데. 너 화낼 때 은근히 섹시하다? 맞았어! 이게? 진짜로? 이렇게 정답이야? 오 마이 갓! 되게 단아하고 참하고 이런 친구거든, 평소에. 근데 막 갑자기 하씨 막 이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말을 하는데 너무 섹시한 걸 처음 보는 거야. 나 속에 모습이 섹시했어? 그랬더니 뭐래? 그리고 뛰어나갔어? 그러곤 이제 더 욕먹고 나. 너 지금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니? 이 진지한 상황에서. 진짜 짧다. 진짜. 야. 왔는데 라인이 없어. 수연아, 너 짧은 거 아니야, 진짜. 이거 하는데 난 보면서 어머, 진짜 짧은 거 했는데 장원이 형이. 오랜만에 다니는 야, 5천만 단신들이 가만히 안 둘 거야. 그 친구는 어디 있어, 지금? 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미국 친구, 미국에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거기 사니까 우리가 뭐 차를 타고 어딜 가는데 미국은 어딜 가든 2시간이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운전 좀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또 배려한다고 아니라고 내가 혼자 할 거라고도 잘 모르니까 혼자 한다고 하고 그걸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된 거야. 사소한 걸로 시작돼 원래. 내가 보기에는 이건 약간 미화해서 얘기한 거고 보아가 운전 스타일이 내가 보면 좀 가격할 것 같아. 아, 약간 깽스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운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 운전 좀 하게 해줘. 아, 너 이 길도 모르잖아. 근데 왜 자꾸 운전을 한다 그래? 아니, 그래도 운전하고 싶다고 미국 가서 운전하고 싶어서 내가 운전을 한국 면허증인데 왜 자꾸 미국에서 미국 운전 차를 한다 그래? 목소리 낮춰, 이 X야. 아, 진짜 너 욕하는 모습 정말 섹시하더라. 얘, 요근이 욕 잘하지 않아? 오, 요새 아우나 해. 아니, 그래서 그 친구랑 어떻게 풀었어? 그러곤 이제 뛰쳐나가서 마지막엔 스시 먹으면서 풀었어. 야, 또 역시 먹는 걸 먹으면서. 먹으면서. 야, 넌 영어를 좀 해? 영어 잘해요. 보아.
나는 원래 어렸을 때 꿈이 승무원이었어. 뭐 외교관도 있었고 되게 외국어로 관련된 것도 많이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배우로 전향을 한 게 이런저런 다양한 직업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매력 있더라고. 그러면 말 된다. 그러면 승무원 역할을 한번 해봤어? 해봤어. 어떻게? 작년에 했었어. 승무원 역할의 드라마를 촬영한 적 있어. 그래서 실컷 입었어. 지기장님 출발하셔야죠. Attention please. 그 정도면 됐어요. 이러지. 레디 진짜 됩니다. 야, 내가 트럼프야? 원래 그렇게 하지. 그리브닝 캡틴. 야, 너가 백악관이야? 이게 뭐냐고. 황열이 형, 캡틴 하나 빌려줘. 그리브닝 캡틴 스피킹, 캡틴 스피킹. 야.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Where we have your attention. 아니, 사람들 다 다른 얘기하는데 혼자서 왜 그래, 너. We are going to suspend of every service.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오, 얘는 등어리에 건전지 있냐? 바로 끼워, 좀. 아, 그 게 없어. 있으라도 해야지, 언제 해, 내가. 아니, 근전지 있으면 차라리 빼라, 그냥. 그래. 야, 가서 빼버려라. 목소리 되게 안 어울린다, 근데 감기 걸린 목소리. 형, 아프지 마, 진짜. 캐릭터 아니, 우리는 아플 자격이 없다면서 어떻게 감기를 걸려오세요. 아유, 자격 없는 사람 같은 일. 자격 없는 사람. 자기 관리를 이렇게 못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감기면 감기라고 얘기를 하지, 무섭고 아니래. 아니 그러면은 그래. 뭐 하여튼 상대가 조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 형 차라리 시원해 감기 걸렸다고 해. 해 감기야? 야. 감기냐고 감기 아니면 새로 짜온 캐릭터야 뭐야 감기야 뭐야 너 질문하는 언글이 섹시하다 일어나 또 넘어가 또 열을 내 너 섹시해 어? 오 섹시했어 아 그래? 어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연인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 이게 진짜 배인데 병원이랑 보아랑 한번 해봐 실제로 이걸 커플이라 생각하고 어젯밤 연락되지 않았던 오빠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야. 레디, 액션. 앉은. 딱 앉아서 카페에서 만난 거야. 오빠, 어제 연락 안 받았어? 아, 나 어저께 내게 친구들이랑 그 뭐야. 내가 자기 전에 연락하라고 했잖아. 아,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어저께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정신이 좀. 없어. 내가 술 먹지 말라고 했잖아. 아, 근데 내 미리 좀 양해를 구했는데 너한테. 안 먹고 나랑 연락 잘 하기로 해놓고서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왜 연락 안 해? 진짜 보고 왔다가 진짜 물어. 근데 뭐야 우리 어제 같이 있지 않았었나? 근데 뭐야 우리 어제 같이 있지 않았었나? 와 너 연기 짱이다. 이게 막 울어. 최고야 최고. 다른 의자 있는 거 아니야? 손님 죄송한데 이게 북카페인데. 죄송해요. 아우 또 제가. 야 웃기려고 초를 지니? 아 진짜. 야 웃기려고 이 한다 버리냐? 아니 눈만 봐 완전 저. 눈만 봐. 하고 싶다, 제목. 야, 그리고 혼자서 못 들었던 거야. 내 친구가 정확하게 이렇게 울면서 머리만 돌리면서 이렇게 했거든. 야, 너 짱이다. 다음 문제. 문제 낼게요. 나는 학창시절에 좀 특이했던 연애 경험이 있어. 어? 어떤 경험일까? 연애? 몇 살쯤? 중학교 때야. 중학교 때 여중 나왔어? 아니, 남녀공학. 공학. 아, 한 반에 다섯 명을 만났어. 특이하게. 아니야. 대충치어 인기 많으니까. 그렇지. 아, 순수한 그건데. 특이한. 정답. 나 옛날에 그랬거든. 나는 중고등학교 때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채팅은 기가 막혔거든. 하두리 이런 거. 그래서 이 채팅으로만 만나는 거야. 하두리 채팅으로만 여자랑 얘기하고 여자는. 그치? 비슷하지? 자, 아담이랑 사귀었어, 아담. 사이버 가서 아담. 근데 어느 날 바이러스 걸려서 쓰러졌어, 아담이. 아니. 아담이랑. 펜팔로, 정답. 펜팔로 한 5년 뭐 이렇게. 이쁜 아저씨랑. 아, 화상으로만 서로 만났어. 영통으로? 아! 영상통화? 화상 아니야, 채팅. 되게 비슷한데. 캠! 다 때리고 올게. 때리는 거 없겠죠? 캠! 톡! 만나진 않고 톡으로만 연애하고 톡으로만 남자친구 여자친구 톡으로만 중학교 톡으로만 연애를 했어 오케이 그리고 톡으로만 했으니까 어떻게 어때 그 우리 정답 얼굴을 모른 채 사귀었어 톡으로만 사귀었다 그러니까 그게 톡 불러줄래 마이 네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랑 연애를 했어 제작진한테 내가 미리 선전포고하는데. 선전보호까지? 내가 그동안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문제를 맞히려고 그렇게 돼. 이제 안 할 거야? 문제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맞히지 않게. 그럼 너 이 유튜브 시간은 빠져 있는 거 어때 그러면? 너 좀 조용해라 근데. 아니 유 씨가 들어오지 마. 유 씨가는 자리 맞춰갈 때는 빠져 있어. 운동하고 와. 농구 한 시간 하고 라고 이 시간에는. 야, 너 빠지면 우리도 좋아. 여섯 명이서 좀 맞춰보자 좀. 응? 아니 쉬어라 좀. 근데 장훈아.
너 방금 엎드릴 때 등 뒤에서 보는데 되게 섹시하더라. 뒷모습이 등짝 이렇게 딱 하는데 등짝 섹시해 우리 장원이. 그러니까 어떤 우리 학교에 오빠라면서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만나자고 하는데 데이트 신청을 몇 번 하는데 계속 뭐 안 만났어, 피했어. 근데 어느 날 사귀자고 고백을 받았어. 근데 그것도 이제 거절하기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알겠다고 했는데 데이트도 못하고 아예 얼굴도 못 보고 그랬던 거지. 어린 마음에 이제 학교 선배였어? 어. 학교 선배가 그러면 네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 그 말은 본인이 중학생 시절에 퀸카였다는 얘기. 아니 납득이 안 되는 게 상이라. 왜냐면은 아 저쪽으로 놀라고. 원래 놀면 안 나오잖아요. 저쪽으로 안 나오잖아. 그럴 수 있잖아. 아니 저쪽으로 놀으라고. 저러. 저쪽으로 놀으라고. 자 유전자가 오른쪽으로 연결돼 있다. 됐냐? 뭐 이런 교실이다 있어? 아니 태교도 안 해. 내 손으로 만들어 그냥! 해교처리해서! 왜냐면 이게 한 학교에 다녔다면서. 그러면 몇 개월 더 교제를 하는데 학교에서 안 만나? 찾아왔겠지, 교실. 얼굴도 알겠지. 아니, 얼마 동안 사귄 건데. 그래서 한 내가 문자 주고받은 게 한 3,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래했네. 그러고 이제 데이트도 한 번도 못하고 안 만나고 이러니까 결국엔 나중에 차였어. 야, 그 3, 4개월 관계 대단하다. 그냥 마냥 무서운 거야. 뭔가 누구랑 교제를 한다는 것도 무섭고. 근데 보아는 옛날 어릴 때 사진 이런 거 보면 어릴 때부터 미녀잖아. 아니야, 난 미녀 아니야. 그럼 중간에 고친 거야? 고치진 않았는데 나 어렸을 때 아빠랑 나랑 너무 까맣고 마르고 눈만 크고 이래서 사람들이 영어로 말 걸고 이런 적도 있었어. 아, 외국 친구인 줄 알고. 술을 들고 다닌다고? 와, 고추를 얘기를 안 했어? 와우. 힘들 때나 스트레스 받을 때 매운 거 먹으면 풀리는 사람들 있잖아. 나도 그렇거든. 촬영할 때는 너무 피곤하고 이러니까 청양고추를 썰어서 비닐봉지에 들고 다니면서 어떤 뭐 국 설렁탕이나 그날 점심이나 거기에 넣어 먹는다고. 그냥 식당에서 달라르면 되지. 생으로 먹는 게 아니고 오늘도 들고 왔어. 청양고추 없는 게 있어. 오늘도 들고 왔어. 나 매운 거 엄청 좋아하는데. 좋아해? 나 이런 식으로 지퍼백에. 아, 저거 매운 거다, 저거는. 촬영장에 들고 다녔어. 보인다. 매움이 확 올라오는 것 같다, 지금. 우와! 아, 끝나지 뭐. 형 이거 먹으면 감기 바로 나. 하나만 먹어봐. 그런 거야? 꼭꼭 씹어 먹어. 맛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먹지 말고 잘 먹는 사람이랑 나랑 대결을 하자. 어떻게? 고추를 가지고. 어우, 못 먹어. 하나씩 그거를 먹는 거야. 이거 누가 잘 먹나 참고. 우리 그러면 먹을 수 있는 사람만 하자. 그치? 보아, 이렇게 보아 한번 먹고 나 먹고, 보아 한번 먹고 경훈이 먹고, 보아 한번 먹고 상민이 형 먹고. 야, 이거 1대7이야. 네, 우리 1대7이야. 자, 그래? 그러자. 그러면 이쪽이 수가 많으니까 1차리부터. 자. 대우 화빈 탈락이에요. 나 매워 하면 탈락이야. 그래야지. 다 먹고 혓바닥 보여줘야 돼요. 매워 하면 탈락이야. 바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우, 야, 매운 거. 경훈이도 한번 매운 거야. 나 포기. 하나, 자. 와. 이런 분들이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이게 매운 거 원래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안 매워? 아, 매운 내나. 나 매운 거 진짜 좋아하거든? 사실. 자, 다 먹었어요. 상자. 너한테 안 될 걸. 입술이 지금 감각했다. 최고 매운 걸로 가는 거. 다 먹고 보여줘요, 입. 어우,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 근데 형, 이게 고추로 매운 거는 몸에 막 나쁘지가 않대. 근데 억지로 좋아. 매운 소스 만들어낸 거는 안 좋을 수 있다. 아니지, 이렇게 불공평. 근데 이러면 네가 져, 이러면 네가. 아니, 아니, 할 수 있대잖아. 할 수 있어? 해, 그럼. 아니, 속 안 쓰려? 먹으려고. 하나만 먹어. 하나만 먹어봐. 속 안 쓰려? 와, 거의 무슨 오이 씹어 먹듯이 아그작아. 몇 개째? 두 개째? 두 개째. 자, 형. 어우, 야, 나 불 땀이 나는데, 여기. 그래, 옆에 있어도 땀 나. 나도 매운 데가. 여기서 지금 땀 터지는데? 최고 웃긴 건 보아 눈물 흘리면 웃긴데, 참아가지고. 오, 냄새 여기까지 나. 장민이 형은 온갖 매운맛 다 봐가지고 이 정도는 맵지도 않아. 이건 뭐. 봐. 나중에 올 것 같은데? 괜찮다고. 또 장민이 형 잘 드시네. 아니, 근데 왜냐면 몸에서 발악하는데 지금 보아가 봐봐, 눈물이 나잖아. 너 맵지? 아니? 너 눈물 나! 지금 맵지? 매워. 손다리가 생겼어. 땀 흘리는 거 봐. 좋아. 와, 두 개씩. 매워. 근데 제 보아 표정 많이 놀랬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많이 놀랬어. 술 마셔, 두 개. 상민이 형이 오히려 대박이야. 상민이 이기는데 왜? 전문인데? 매운 거? 네? 눈 좀 맵다. 야, 이거 속쓰린다. 아, 맵다. 진짜?
어, 두 개. 보아야, 너 우는 거 아니야? 보아 인중에 땀 났잖아. 보아야, 괜찮아? 보아야, 속상. 자, 뭐 먹겠으면 그냥. 나도 매운 도심 있는데 꼭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걸로 자존심 세우게. 두 개야, 두 개. 개야. 보아, 너 억지로 참고 먹지 마. 이따 회식 돌려줘. 야, 울지 마. 야, 내가 울지 마, 바보야. 자, 창민이 형, 셋. 아니, 왜냐면 보아가 이게 어디 섞어 먹는 거지. 그냥 먹는다는 게 아니잖아. 경훈아. 일단 회식 자리 갖고 와. 경훈아. 경훈이 아까 코 풀지 않았어, 저거? 아, 안 풀었어. 오, 웬일이야. 야, 경훈이. 경훈이가 원래 저런 거 안 갖고 다니는데. 아니, 주는 거지. 다시 떨려받아. 상 많이 받아야 돼. 자, 1등한테 상줘야지. 맞았어. 이제 내가 준비한 선물을 줄게. 아주 깜짝 놀랄 거야. 1등 누구야? 어, 희철이야. 선물 줘. 어. 어우, 매워. 짜! 뭐야? 이거 내가 양말로 직접 만든 미니언즈 인형이야. 와. 오, 어, 잠깐만! 야, 너가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닌 경우에 김희철이랑 어떻게 내 이름이 새겨져 있지? 오. 다 준비한 거 아니지? 어, 사실은 다 준비했어. 이야, 역시. 하나씩 착해, 줄게. 진짜로. 아니, 미니언즈 직접 다 만들었대? 가방이 빵빵하다. 양말로? 이건 희철이 파마머리라서 아~ 내가 그려봐. 야, 이거 되게 커. 이건 키 큰 장군일 거야. 미니언즈 커. 우와. 그리고 아, 이건 신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한테 봐. 이거 잘했다. 아, 이거 귀엽네요. 와, 너무 귀엽다. 아, 상민이다. 어, 맞았어. 상민이 형 것도 있어? 이 기타는 내가 책 읽을 때 쓰는 건데 거기에다가 달았어. 어? 아. 내 거에만 특별히 해준 거야? 뭐를, 뭐를? 아, 몰라. 내 기타 있어? 야, 내 거다. 아, 귀엽다. 야, 손재주가 있어. 기차이 봐, 기차이. 야, 이쁘네. 아, 엄청 예쁘다. 너무 귀엽지? 야, 고마워. 와, 이거 귀엽다. 아, 고마워. 어. 야, 재주가 있네, 진짜. 네. 자, 렛츠 고! 고동아, 그 저 시우가 지금 몇 살이지? 10살. 10살? 야, 세월이 많이 흘렀네. 어, 근데 내가 저 뭐 오늘 뭐 결혼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저 손녀를 봤어. 손녀? 어, 어. 보통 자식이 생긴 다음에 손녀를 보게 되잖아. 근데 내가 우리 큰형이랑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맞아. 그래서 승아라는 그 조카 아이가 있는데 근데 걔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딸아이를 낳은 거지. 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큰아버지가 된 거지. 작은 할아버지가 된 거지. 옛날에 작가였어요, 작가. 손녀가 이제 옹알이를 하다가 딱 말문이 이제 딱 터지면서 나한테 했던 말이 있어. 두 가지. 할아버지한테 하비 이래. 하비. 오? 하나를 맞춘 거 아니야? 오! 왜요? 그렇지? 오! 왜? 맞아? 오! 왜? 너 지금 움찔했어. 움찔을. 아, 뭐라고요? 와, I'm shaking. 약간 좀 비스무리해. 뭐야, 할아버지 빼고. 말문이 터지면서 할아버지라는 단어는 쉽지가 않거든? 그렇지. 할아버지, 오, 깜짝이야. 할아버지 아니라니까, 이 갑상선아. 세라 모이 갑상선아. 지라 정답! 어. 지지! 그래. 지지, 얼굴 지지. 보고 지지라는 거. 정답! 얼굴 지지! 날치잖아. 얼굴 지지! 아, 답이 두 개라고 그랬지, 맞다. 합이. 지지! 아니면 지지! 가! 지지 됐지! 경훈이 정답! 와! 내가 맞추고 싶어. 나를 이렇게 보고선 보통 근데 거기 그 답도 있었어. 약간 애가 처음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가열을 하더라고. 이렇게 하는 이러더라고. 그러다가 안경이 있으니까 이 애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 안경 쓴 사람은 되게 무서워해. 맞아. 어렸을 땐 안경 쓴 사람 되게 무서워하거든. 그러니까는 뗐지. 그러더니 안경을 이렇게 쓱 이렇게 벗기더니 지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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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떨어지면 무조건 입에다 집어넣어. 뭐든 떨어지면 입에다 집어넣어. 맞죠, 맞죠. 그리고 엄마가 그냥 그거 먹으면 안 돼요. 하기 전에 그냥 아예 지지 그래. 그러지. 그리고 먹으면 이 떼지 그런다고.
형이 얼굴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나 같아. 그렇지. 아기가 봤을 때? 아기가 가장 안 좋은 거 두 가지. 애들이 안 좋은 거라는 걸 아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냥 보는 대로 그냥 느낀 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지지 떼지. 근데 요즘엔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가 기분 좋게 하는지 이런 그 방법을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아는 형님에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은 분유값벌로 나왔지. 내 자식은 아니지만 손녀인데도 조카 손주 좋은 분유 먹이고 싶고 터키에서 뭐 키운 그 사냥 뭐 분유 먹이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을 알게 된 거야. 있어. 장훈이도 저기 조카 있지 않니? 네 있어요. 친해? 애들이 나를 뭐 그렇게 되게 이렇게 친근감 있게 대하지 않아서 나도 별로 나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거든. 어른이 먼저 친근감 있게 대하지 않으니까 걔가 너를 친근감 있게. 아 잠깐만 앞치고 그리면 조카가 몇 살인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 근데 지금 서로 지금 키싸움하는 거야? 키싸움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막 삼촌 이러지 않아서 나도 뭐 동생의 애는 그냥 내 자식 같지. 그렇지 그렇지. 만약에 특히 그렇죠. 자기가 그 장가를 안 갔으면은 진짜 자기 자식보다 더 잘해준다 그러죠. 저희 형이 우리 애를 나보다 더 보고 싶어하고. 그럼 더 맞아 맞아. 조카 바보들 네, 많잖아. 그래. 훨씬 더 네. 사랑해주면 되거든. 맞아 맞아. 나도 지금 저 녹화를 하면서 우리 그 저 유나라고 꼭 저 손녀가 지금도 보고 싶으니까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겠는 거지. 아 지금도 손녀가 보고 싶구나. 그럼 보고 싶지. 어디 그럼 집에 가. 돼요, 우리 어? 집에 가. 네. 야 분유값은 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인천 상륙 한 번에 성대 결절 만들어. 알았어 보아랑 갈게요. 아 노래 잘하더라. 야. 나 그 노래 듣고 나 진짜 지난번에 그 지방에서 촬영 갔다 와서 나 쓰러졌잖아. 너네 둘이 한 거 하얀 나비냐? 아 나비잖아. 나비잔 나비잔. 하얀 나비는 누구도요? 보람 나비잔이냐? 나는 저 손녀가 자는 거를 나비잔이라고 그러잖아. 아 그래요? 아이가 네. 행복하게 잠든 모습을 나비잔. 아 노래를 딱 듣는데 오랜만에 이런 노래를 들으니까 우리 때 그 시 감성이 90년대 아, 그냥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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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더라고. 고마워 형. 아니 아니야 나 진짜 와 나 진짜. 이따 회식 자리에서 들려줄게. 나 노래 듣고. 그러면은 저거 들어봤어. 복을 발로 차버렸어. 복을 발로 차버렸어? 그건 제목 자체가 안 되게 생겼다. 다 이름 따라가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사람 이름이고 가게 이름이고 항상 유쾌하게 지랄 이거야. 안 되나 용은? 안 되나 용? 용. 안 되나 용? 왜 나는 안 되나 용? 그놈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나 용? JTBC에서 쟤한테 편성을 왜 주는 거야? 관대해 JTBC가 좀. 어? 여러분은 관대하더라고. 야, 석희 형한테 얘기 좀 해야겠다. 뭐라고 얘기할 건데? 어? 다음 문제 달라고. 그까지는 준비 안 했어. 어? 다음 문제 줘, 형. 다음 문제 있어. 다음 문제 갈게. Let's go. 뭐 여기 있는 저기 우리 저 친구들이랑 다 저 친하지. 근데 내가 희철이 신인 때 그때 되게 자주 만났었지. 그리고 희철이가 뭐 이런저런 뭐 고민도 하고. 근데 그때 그 내가 그 아주 그 황당했었던 그 일이 있었어. 나랑? 뭐였을까? 어? 여러 명이 있었어. 여러 명이 있는데. 뭐 술도 한잔 마시고 뭐 노래도 하고. 희철이 신인 때 같이 술을 먹는데. 그 당시에는 좀 힘들잖아. 그럼 한 13년 전이야, 형. 그러니까 너 완전 애기 때지. 사람들은 전부 다 소주를 정답게 마시고 있는데 김희철이 갑자기 난 이런 거 싫고 샴페인 비싼 거를 막 가방에서 갑자기 양주 고급 양주를 꺼내서 혼자 먹고 있어. 샴페인 응? 술을 포장해 갔어. 응? 술을 가방에 챙겨 왔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내가 몰랐어. 그렇지? 어린 희철이 쌈을 싸줬어. 그랬더니 쌈을 싸주는 희철이가 아우 더러워 이거 지금 쉬워요. 그래서 안 먹었어. 이야, 완전 다른 방 얘기인데 크게 보면 좀 비슷해. 선배가 차 한 잔 마시고 야, 너 진짜 내 동생 사고 싶다. 하자, 야. 나 싫어. 자기는 다른 점 마신다고.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고마워 할 줄 알았는데. 나 형 마신다, 잔 그거 나 입에 못 대겠어요. 겸잔 싫어한다. 더럽다고. 아니라고. 실제도 그렇게 하지. 나 실제로 정답, 나는 정답. 실제로 잔 마셔주면 난 너무 싫어. 아 정답! 알았다. 아 결정적인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자, 대선배 상렬이 형이 끝나고 차비해라 그러면서 용돈을 줬어. 용돈을 줬는데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됐다라고 그러면서 그냥 갔어. 희철이가. 야 많이 왔다. 정답. 내가 돈을 줬어. 줬어. 차비를 줬어. 그랬더니 희철이가 나한테 했던 말. 했던 말.
정답 형이나 쓰세요. 이거 줄려? 형 돈, 이거 형 돈이에요? 형 쓰세요. 주려면 넉넉하게 주지 겨우 이걸 줘요?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아, 5만 원을 줬어요, 금액을 정확하게. 근데 네? 희철이가 자기 재벌 45를 더 꺼내서 형 50을 넣고 다니세요. 형! 의문형이야! 의문형! 형, 마... 이거밖에 없어요? 뭐 하는 짓이야? 형 이거 위조 지폐 아니에요? 형 이거 홍제지? 형 이거 보고 나보고 아니 우리 뭐야? 말한 거 중에 정답 나왔지 지금. 호동이 정답! 야! 뭐였어요? 훔쳤냐고. 형 이거 훔쳤지? 형! 내가 그랬다고? 네가 나한테 그랬다니까. 근데 그때 그게 희철이가 웃기려고 그러는 건지? 이게 진짜 그런 건지? 약간 고민하네. 왜냐면 내가 그 당시에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은 저 김어준처럼 하고 다녔거든. 맞아, 이렇게 머리 완전 삽살기 머리처럼. 수염 뭐 이렇게 저 기르고 다녔었는데 그때 내가 한 20만 원인가를 내가 준 거야, 그 당시에. 그러면 아, 그 당시에 20이니까 얘가 뜩 보더니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넣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딱 이렇게 보더니 형 이거 훔친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서 왜 날 주자. 아니 왜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내가 너무 세게 줘서 그런지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아니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 용돈을 받아보는데 나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배운 게 그치. 남돈 절대 쓰지 말아라 이 얘기 항상 들었어. 근데 형이 이제 돈을 주는데 왜 나한테 20만 원을 주지? 아 확인을 한 거구나 그래서. 왜 나한테 이게 떳떳한 돈인가? 이게 왜 공돈 아니, 만들라고? 어, 공돈 만들고. 내 상식에서는 야, 그러니까 돈 만들려고? 야 나를 그냥 죄수복을 입혀 그냥. 아니 오늘 원래 죄수복. 지상렬 씨 얘기하지만 3285 이래야 그냥. 자 받았어요 그래서? 형 안 받았지 나. 아니야 너 받았어. 받아갖고 갔어. 받아갖고 갔어. 아니 자기가 그 정도로 찜찜하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제일 미안합니다 진짜. 야 연예인 얘기하는데 재채기가 나와? 네. 상렬이 형이 워낙 후배들 잘 챙기고 이러는 건 아는데 갚아야 되지 않나? 돈 빌리면 무조건 갚아야 된다고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근데 그게 너, 왜 내가 그 당시에 그 20만 원을 줬냐면 시철이를 뭐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 그래갖고 아 이번에 본 김에 이렇게 좀 줘야겠다. 그래서 나도 조금 좀 습관이 뭐냐면 후배들 맞아, 맞아. 이렇게 보면 그 능력이 되면 좀 주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예전에 내가 그 저 병영 드라마 있어. 저 이훈 나오고 윤태영 나오고 성유리 나오고. 근데 이제 그 병영 드라마니까 우리가 진짜 거기 군대 들어가서 이제 그 생활을 하면서 쓱 윤태영을 봤는데 좀 안 돼 보이더라고. 그래서 윤태영을 불렀지. 왕초 어, 왕초 윤태영 형 맨발. 그래. 그래서 와, 그 형 완전 많은데. 야야 일로 와봐. 그랬더니 그냥 밥이나 사 먹어. 그래서 이제 3만 원을 줬거든. 야. 근데 어. 나중에 봤더니 재벌 아들이더라고. 근데 잘 받았어 그분은. 어 썼지. 상렬이 형 그때 너무 고마웠었다고. 이건 돈을 떠나서 그 마음이 참 너무. 응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내가 몇 번 형이랑 밖에서 술 마실 때 내가 계산하려고도 막 하고 그랬었어. 내가 좀 그럼 형은 또 야 네가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계산해 나중에 항상 이런 얘기만 하고. 멋있다. 다음 문제. 자 렛츠고. 회식 가자. 자 갑니다. 내가 재고 다닐 때 재물포고등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어. 뭐 때문에 쓰러지겠니? 공부를 많이 공부하다가 했어. 과로. 아 교장 선생님 말 듣다가 아 조회 시간. 햇볕에 혈압병 중간고사 시험 공부 준비하다가 밤새고 와서 쓰러졌어. 아 공부 쪽은 아니겠지.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공 깔아줄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처절한 노력. 고등학교 때 지킬 게 뭐 있어요? 그러게. 야 이 되게 뭐 어? 못하게 하는 게 있잖아. 교복, 뭐 술, 담배, 두발, 사복. 우리 때는 무조건 저 귀가 나왔어야 우리 때까지도 두발 그거 단속 있었어. 그래서 교복 바지도 지금 이렇게 칠판 막 이렇게 줄여 입잖아. 그러면 여기 다 뜯었어. 그리고 머리 이렇게 바리캄으로 여기 이렇게 군데군데만 잘라놓으면 알아서 미용실 가서 커트하고. 이렇게 학교마다 틀려가지고 다. 두발,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아, 나 그랬어, 정답. 왜? 나도 어떻게? 뭘, 가로로 쓰러졌어. 뭐? 나도 고등학교 다닐 때 머리를 길렀거든? 그 앞에 교문에 학주 선생님이랑 나오기 전에 무조건 학교 가야 돼. 그래서 너무 일찍 일어나고 온 거야. 잠을 안 잔 거야. 아. 그래서 쓰러졌어. 아, 그거구나. 나도 무조건 일찍 갔어. 넌 그때 몇 시였어? 아, 시간도 맞추라고? 그럼. 눈도 보고 노구제를 가야 되는 거야. 예, 미리 새벽에 가 있는 거지. 7시 반? 이랬던 거 같은데. 과로로 쓰러지려면 몇 시에 가야 될까?
안 간 거야 집에. 어? 아침 6시에 출근을 했어. 학교를 갔어. 학교에 살았어. 등교를 해서 아침 6시. 새벽 3시. 3시 너무 갔다. 새벽 5시. 3시. 3시인데 과로로 쓰러지려면은 며칠이 걸렸을까? 세 달, 여섯 달? 고등학교 나이에 과로 쓰러지기 어려운데. 3월 학기 시작해서 5일, 100일. 장원이! 100일? 요약해서 그러면. 정확히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 맞아요. 거의 다 왔어, 장훈아. 머리 잘리는 걸 걸리지 않으려고 매일 새벽 3시에 등교하고 그 기간을 무려 100일 동안 그렇게 한 거야, 학교를. 그래서 과로로 쓰러졌다. 정답! 오케이, 장훈이. 내가 과로로 쓰러지겠다. 어떤 사람들은 아 그게 가능해 이러는데 우리 때 그 고발단속 이게 되게 심했었거든. 머리를 안 잘리려고 새벽 3시에 매일 등교를 한 거야. 그것도 담 타서. 근데 왜 머리 안 잘리려고 노력을 했어? 잘리면 뭐가 달라져? 왜냐면 나름대로 내가 그때 저기 막 인천에서 나름대로 뭐 이 얼굴 메카였거든. 뭐? 예? 얼굴 메카. 그래가지고 그 머리 안 잘리려고 100일 동안 계속 그렇게 저 등교를 하다가 100일째 되는 날 진짜로 조회 시간에 과로로 쓰러졌어. 아 근데 새벽 3시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근데 거기 그 저기 당번 선생님들이 있어. 당번 선생님들이 보통 5, 6시에 돌아요. 그러니까 3시에 가 있어야 되는 거야. 불 꺼놓고. 머리 안 잘리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거든. 맞아 맞아. 난 이해해. 그럼 그럼. 하여튼 우리 저 장훈이가 정답 맞췄어. 그래. 형 그럼 볼 뽀뽀해줘. 우리 1등 상품이야. 1등 상품이. 아 그래? 아니, 아까 없어, 계속 없어. 상품 엄청 장훈이 형이 보아 문제일 때 못 봤어? 아니 우리 석 달 전부터 선물이 없어졌어. 그래서 상품이. 야 오랜만에 침도 발랐다. 보안 좀 뜨자. 볼 뽀뽀 볼에서 이마 이마 이마. 장훈이 진짜 좋아하거든. 이마에.